한민국 사퇴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일본하고 한일 군사 협정이야? 밖에는 GSOMIA가 들어. 독립군들이 지하에서 대한민국 독립군의 피 눈물에 통곡을 하고 있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민국 국방장관이 역사.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수집되는 군사 기술 정보를 일본하고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일본이 미사일 방어를 하는데 조기경보 전초기지로 바뀌게 됩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없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대목인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본을 위한 결국은 미국을 위한 거를 국민이 원치 않는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이런 MD 체계에 한국이 종속돼 들어가는 거고 결코 이 협정 그리고 사드 배치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